실내 PPF랑 가죽 코팅이 끝났고요. 블랙박스까지 장착이 되었어요. 또 의뢰를 해주신 PPF 전용 유리막 코팅 시공이 거의 지금 한 절반 정도 작업이 진행이 되었어요. 보통 도장면에만 유리막 코팅이 올려지는 걸로 알고 계실 텐데요. PPF에도 전용 유리막 코팅 약재가 따로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도장면에 쓰이는 유리막 코팅제가 아니라 PPF에만 시공이 가능하게 만들어진 유리막 코팅제예요. 모든 필름들이 유리막 코팅 시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에 전체 PPF 시공을 했는데 조금 더 광택도를 높이고 손쉬운 관리를 하고 싶으시다면 저희 브리즈 코리아에서 시공을 받으실 수 있어요. PPF가 워낙 고가잖아요. 워터스팟이라든지 각종 오염물질 이런 게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으면은 필름 안에도 고착이 될 수가 있는데 PPF 전용 유리막 코팅제를 이렇게 발라주시면은 방호력이나 오염물질들을 밀어내는 그런 게 좋기 때문에 PPF에도 관리를 해주실 때는 진짜 편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저는 외장 관리에 있어서 PPF가 끝판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실장님? 그쵸? 그쵸? PPF 망한 게 없죠? 그쵸? PPF가 왔다에 왔다. 엠블럼을 뗀 상태에서 시공하면 더 좋겠죠. 더 좋은데 엠블럼이 이 PPF 이 방호력 때문에 3M으로 부착이 되는데 붙질 않아요. 먼저 엠블럼을 붙여놓고 PPF가 시공이 되고 있습니다. 엠블럼을 떼고 하면 좋지 않겠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유리 전체 발수 코팅 시공이 서비스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죠. 유리막 코팅 시공을 하시면은 유리란 유리는 전체적으로 다 발수 코팅을 서비스로 해드리고 있어요. 서비스라고 해가지고 짧은 시간 내에 발수가 죽는 게 아니라 1년 이상 유지가 되는 발수 코팅제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신차 패키지를 시공을 하시면은 할인이 어느 정도 적용이 되잖아요. 할인이 된다고 해서 저가형 제품을 쓴다든지 절대 그러지 않아요. 유리 발수 코팅은 굉장히 편해요. 시공성이. 아, 정신이 없다, 정신이 없어. K7이 유리막 코팅 시공이 끝났는데 그 차량이 이제 출고가 되면은 열처리실로 이동을 해서 열처리를 할 거고요. 열처리가 끝나면 발수 코팅 잔사는 닦아내고 유리막 코팅 시공은 끝이 날 것 같아요. 열처리를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거칠 거고요. 거친 뒤에는 더 광택도가 우수함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열처리를 진행할게요. 열처리가 다 끝났고요. 자연 건조를 마친 상태예요. 이제 차량이 출고되기만 남았습니다. 초기 발수력은 어떤 필름이든 다 가지고 있는데 그 발수력이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PPF 전용 유리막 코팅 시공하시는 방법도 있다는 거를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광빨이 엄청나죠? 광빨이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안녕히 계세요. 아, 진짜 어떻게 해야 돼? 마무리 멘트가 제일 힘들다니까 진짜? 실장님? 네? 작업이 좀 빡세요? 아니요, 편합니다. 어디가?